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지금 당장 돈한푼안 들이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사람들과 위대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비결은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성공에 필요한 순서와 타이밍을 계획하고 처음에 성공을 연결해서 더큰 성공을 이끌어내는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일즈 코칭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영업을 시작할 때돈 벌고 싶어서 시작하는 건데, 정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중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아서 집중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첫 번째 도미노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성공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고, 실패를 하더라도 보완점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보통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대다수가 쉬운 선택을 해가지고 쉽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이걸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모든 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도미노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결과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포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도미노를 잘 세우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쉽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라고 하면 안큰것 같지만 첫 번째 도미노가 만약에 1cm짜리라고 한다면은 약 20번째 가서는 도심에 있는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인내해서 성공의 잠재력을 본물 터뜨리듯 터뜨려야 돼요. 우리가 한번 운동선수들을 봅시다. 그들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의 본질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어느 직업을 가졌던 어느 위치에 있든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최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성공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공은 성공이 쌓이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장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고 기술을 쌓다가 보니까 구두 장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미용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저도 엄청난 인내를 거쳐서 기능을 익히게 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능을 익히다가 보니까 구두단 장인이 된 것처럼 저도 역시 40년이라는 세월을 미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번에 하나씩 쌓으면 되거든요. 나의 첫 번째 도미노는 사실은 미용 기술을 배운 거였어요. 40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제가 무슨 일은 안 겪었겠어요. 끊임없이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큰 자산이 된 거예요. 미용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놓고 오랫동안 하면서 나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녹아내리다가 보니까 제가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미노를 세웠을 때는 귀인을 만났죠. 콜드콜로 1년 만에 6억 4천이란 매출을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에는 제가 첫 번째 도미노를 잘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 도미노를 짧은 기간에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용 경력 40년 노하우, 저의 멘토 아이스강 대표님의 교육이 플러스 되면서 사실은 복리 효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성장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도미노는 이 또한 멘토님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장되면서 세 번째 도미노가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도미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세우세요. 누구나 세울 수 있으니 겁내지 마시고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은요, 무일푼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폭삭 망했다 해도 돈한푼안 들이고 사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